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향향 실버타운 폐지, 실버타운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현재는 분향향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된 것이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분향형 실버타운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항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의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시행이 되었는데 그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분향형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분양 또는 임대를 임대로 하고 제2항 중 이 조항을 바꿈으로써 결론적으로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해서 앞으로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없습니다. 연도별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보면 그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의 개수가 2015년 31개에서 2019년 35개입니다. 그런데 이 2019년 35개에서 일반 아파트형을 제외하면 4,400여 명이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노령인구 745만 명 중 0.06%만 수용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제가 일반 아파트형을 제외한 이유는 대부분 그냥 일반 아파트랑 별 다름이 없어서 제가 원하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는 목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버타운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의 영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버타운 공급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 업체에서는 실버타운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야 되고 건물 건축 비용이 듭니다. 근데 자금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 부담도 크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복지 차원의 저리의 지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힘들고 힘들게 만들었다 할 경우에 입주민들에게 고가의 입주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 개정 이후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빠가 찾아본 바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이미 법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버타운의 업체들이 확장을 한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없애버렸을까요? 그 내막을 좀 알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기사입니다. 분양된 공짜라던 골프 연습장 1년 후 유료화했다가 문 닫아. 60세 이상 분양받는 실버타운 60세 미만 입주민이 34%. 2011년까지 지어진 실버타운 분양 거주 연령 제한을 풀어줘. 분양업체 책임도 사라졌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전용 일명 실버타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업체의 과장 허위 광고와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이 빚은 결과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서모 씨는 퇴직금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2010년 경기도에 분양을 받았다. 관절염으로 수년간 고생한 그에게 관리비만 내면 의사 있는 건강클리닉과 물리치료실, 각종 레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는 매력적이었다. 입주 첫 몇 개월간 서 씨는 건물 1층 로비에 있는 건강클리닉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달 후 클리닉에 상주하던 의사가 갑자기 떠났다. 관리 사무실에선 의사가 그만둬서 후임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 상태로 2년 이상 흘렀고 서 씨는 요즘 차량으로 15분쯤 걸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 분양업체가 노래방과 골프 연습장 이용료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1년쯤 후 노래방은 15,000원, 골프 연습장은 매달 45,000원씩 내도록 했다. 이 노래방 등은 최근 폐쇄됐다. 운영하던 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곳에 온 주민 김모 씨는 요즘 입주민 전용 사우나에 발길을 끊었다. 온몸에 문신을 한 30, 40대 건장한 남성들과 사우나에서 몇 차례 마주친 뒤였다. 김 씨는 공용 휴게실에서
문신을 한 남자들이 마음대로 담배를 피워대도 봉변을 당할까봐 항의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택 분양업자인 김모 씨는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법에 위반되게 운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모 시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모는 처음 분양할 때 9월 규모 실외 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 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013년입니다. 2심에서 업체는 분양 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많다. 계약자 20여 명이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서가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1993년 실버타운을 처음 도입을 했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실태조사하지 않다가 그때 처음으로 했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3명 중 1명이 60세 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그냥 소급해서 인정을 해줘버린 거죠. 그러면 실버타운이 실버타운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 내용은 지금 기사를 도표로 한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거의 뭐 40%에 가까운 60세 이하 입주민이 있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아까 34%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노인 복지주택을 비교를 했을 때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거죠. 관리 규약이나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 감사 관리 감독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운영사를 교체할 때도 아파트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동의로 교체가 가능한데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은 시설 설치 신고자만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차후에는 그냥 분양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2016년 어피니언 발언 때입니다. 이분이 직접 실버타운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용을 이렇게 기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버타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몇 년 전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6년 전 우리 부부도 노후에 평안한 삶을 찾아 실버타운에 들어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도 알차서 그런대로 좋았다. 하지만 1년 지나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운영회사가 심각한 재정 파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전기 수도료를 체납해 단전 단수 위기까지 겪었다. 입주한 노인들은 당황했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과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입주할 때 지불한 선납금은 물론 매월 내는 운영관리비도 사라졌다.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엄청난 적자에 빠졌고 회사 대표는 도망다니는 상황이었다. 노인들은 자구책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힘을 모아 자치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된 채무를 대납하고 2년 만에 가까스로 정상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모든 노인의 공통된 문제다. 노인복지주택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렇지만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주택을 제외시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과 이를 악용한 운영회사의 횡포 그리고 당국의 무사한 일이 삼박자가 되어 노인들을 울리고 있다. 전국 실버타운의 무려 70%가 파산 사기 부실 경영으로 문을 닫거나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도 이런 탓이다. 제가 20여 곳 실버타운을 많이 다녀보니까 잘 운영되는 실버타운들은 법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회의로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가. 법에서는 없어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버타운이 자체적으로 입주민들과 함께 회의체를 구성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버타운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살고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기사예요. 실버주택 노인의 0.1%도 수용 못하는데 황당한 규제에 발목 잡혀 내 집으로 안 되고 임대만 되는 까닭. 사기 사건 잇따르자 정부 법 개정에서 분양은 안 되고 임대만 가능해져. 노인 인구 급증하는데 공급 막힌 분양형 실버주택. 앞으로는 스프링 카운티 같은 노인 복지주택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 입주하는 용인의 광교산 아이파크와 함께 사실상 마지막 분양형 실버주택이다. 분양형 또는 개인 매입형 실버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부가 2015년 1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실버타운 사기 사건 피해가 발생을 하자 재발을 막겠다며 만든 조치였다.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버린 거죠.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문제를 고쳐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그 부분을 막아버린 거예요. 현재로서는 노인 입주자들이 보증금과 함께 매달 생활비를 내고 사는 형태의 임대형으로만 실버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스프링 카운티자의 광교산 아이파크는 법 개정 전에 허가를 받아서 2016년 공급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규제가 안 그래도 열악한 민간 노인 복지주택 공급의 맥을 끊어버렸다. 수혜자 공급자 모두 자가 실버주택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임대형만으로 노인 복지주택을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 복지주택은 35곳 6,389가구로 노령 인구 745만 명의 0.1%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은 아파트형을 빼고 순수하게 업체 관리형 실버주택의 경우는 더 규모가 적어서 0.06%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한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 매달 100만 원 이상 부담이 힘들어 입주자의 대부분이 군인이나 공무원 출신 등 연금 생활자들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본인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를 대신해서 목돈이 들더라도 분양을 받는 걸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국내 주요 노인복지주택 단지의 현황입니다. 임대형으로 주로 이제 전문업체 관리형이죠. 노블카운티, 서울시니어스, 더 시그넘하우스, 유당마을을 들고 있고요. 분양형, 매입형, 이건 일반 아파트형인데 스프링카운티자의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광교 두산이브, 광교 아르데코입니다. 이 내용은 실버타운 공급자에게도 임대형이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김승배 대표는 임대형은 복지 차원에서 저리의 지원금을 받거나 고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국회에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분양형 노인복지를 허용을 하고 입소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분양한 사업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다. 발의만 하고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법은 그냥 없어진 법이고요.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해야 한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국내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뿐이고 중산층 노인들은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의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장려하기는커녕 공급을 틀어막은 것은 고령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노인복지주택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다양성과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의 실버타운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 등 해외에서 고령자 주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부터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타운,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섞여 사는 복합단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유료 노인홈 또는 정부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양호 노인홈, 경비 노인홈으로 나뉜다. 일본의 용어예요. 이 중에서 유료 노인홈이 우리나라 실버타운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데 숫자 자체가 국내보다 월등히 많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13,525곳이고요. 일본도 역시 한때 운영자 파산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현재는 정부가 경영 상태나 입주자 계약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23,500여 곳의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35곳이죠. 시설수로서. 그리고 수용 인원으로 봐서도 0.1%만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9.9%는 설령 돈이 있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기사를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인 복지 상황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개수에서 0.3%도 못 미치고요. 미국으로 따지면 0.15%의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원천 차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한 거지만 임대형 실버타운도 만들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2015년 이후로는 거의 생긴 게 없다고 봐야죠. 안타깝지만 노후 생활은 각자 도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빠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실버타운을 공부한 이유가 나이 들어서 새끼 식사를 매번 해서 먹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론 공부하는 엄마 공마님이 정성껏 해주시는 식사가 정말 맛있고 잘합니다. 근데 저는 잘한다고 해서 꼭 계속 해야 되느냐, 나이 들어서. 늙어서까지 평생 하던 그런 가사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식사 문제 때문에 실버타운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버타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수영장이나 온천,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이런 것들을 저는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인데 한 건물 안에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공빠의 계획은 나이가 되면 일찍 여러 곳을 저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60세가 되지 않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없지만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대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곳 여러 곳을 1, 2년씩 살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가서 보는 거랑 그 안에서 1, 2년 살아보는 거랑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2년 살아보면 내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버타운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실버타운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또한 오늘 제가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형이 뭔지 임대형이 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버타운을 다녀보니까 개념이 딱 들어와서 임대형이 뭐고 분양형이 뭔지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임대형과 분양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의 세부사항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식사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여러 실버타운을 비교를 해보고요. 실버타운과 수영장, 온천, 사우나, 교통, 병원, 요양시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실버타운을 공부한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 집이 있을 거고요. 아까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편안하고 노인을 위해서 구조 변경을 조금 한다면 집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집을 주택연금을 들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버타운도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식사, 수영장, 사우나, 온천 등의 좋은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지만 0.1%만 가능하다는 점.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형편이 되면 실버타운 들어가는데 사정이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버하우스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제력에 맞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공빠가 추천한 꿈의 실버하우스 시리즈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77개 행정구역 시군구 모든 곳들을 한 곳씩은 찾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샘플 영상이 있으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긴 시간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됐다. 왜 폐지됐을까? 폐지된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